자, 네 번째 수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참, 요즘에 보면, 이 유튜브나 뭐 SNS 같은 거 보면, 이렇게 뭔가를 관심을 유도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어그로 같은 거. 이 어그로 행동 자체가, 그거 자체가 내걸 봐달라는 거잖아. 내걸 어떻게든 클릭을 해달라는 거잖아. 맞죠? 어떻게든 내가 뭔가 하고 있다는 걸 봐달라는 의미잖아요. 어떻게 보면. 세상이 좀 어떻게 된게 뭐냐 하면, 이상해진 게 뭐냐 하면, 어떻게 된게 뭔가 어그로를 끌지 않으면, 오히려 이상한 세상이 되어가고 있어요. 너도나도 어그로를 끌고 있어. 맞죠? 어그로. 이 어그로에 대해서 너무 당연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어그로 자체가 내가 봤을 때 굉장히 나쁜 거거든요. 좋은 게 아닙니다. 근데 어그로를 끄는 거를 너무 일반화시키고 너무 당연하게 생각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언제부턴가 어그로 안 끌면 우리 안 끄는 사람이 뭔가 호구가 된것 마냥 뭔가 세상이 좀 그렇게 비춰지고 있습니다. 근데 안 끌어야 정상 아닌가요? 안 끌어야 정상 아닌가?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어그로를 안 끌고 있는 그대로 보여줘야 정상 아닙니까? 근데 웃긴 게 유튜브도 그렇고 조회수가 높은 건 어그로가 심하게 끌린 것들이에요. 맞죠? 하나같이. 그러니까 우리가 그만큼 어그로에 대해서 관대하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관대하게. 관심에 대해서. 어떻게든 관심을 더 받으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 관대하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꾸 이제 뭐 조회수나 이런 거 받으려고 점점 더 어그로나 관심을 더 갈구하는 거예요, 맞죠? 근데 어떻게 됩니까? 그렇게 하면 할수록 본인의 인생은 와장창, 갈기갈기, 네, 찢어질 수 있는 겁니다. 왜 보면 뭐 유튜브도 보면 너무 어그로 많이 끌고 이제 너무 관심 많이 받으려고 자극적인 거 하다가 훅 가신 분들 좀 많이 있잖아요, 사실. 헬스 쪽에도 몇 헬스 쪽에도 있고 분야별로 은근히 다 있어요, 여러분. 이게 분야별로 한 번씩 다 있어. 근데 이게 비단 뭐 유튜버나 뭐 유명한 사람들이 얘기만은 아니에요. 우리 일상에도 이런 것들이 굉장히 비일비재하게 많이 벌어지고 있어요. 비일비재하게. 요즘에 SNS 안 하는 사람도 없지 않아, 맞죠? 안 하는 사람보다 하는 사람이 월등하게 많은 세상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뭐, 아까 뭐 자메이카 님도 얘기했지만, 만약에 누가, 너 SNS 안 하냐? 하면, 뭐,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하는 거 없어. 나안 하는데 가면, 오히려 안 한다고 이상한 사람 취급받아요. 너 요즘에 왜 이런 것도 안 하냐? 스마트폰 가지고 있으면서. 멀쩡히 스마트폰도 가지고 있으면서 왜 스마트폰 활용을 안 해? 그럼 스마트폰 왜 들고 다니냐? 막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아니, 뭐, SNS 안 하는 사람 스마트폰 안 들고 다녀야 되는 겁니까? 뭐, 자격이라도 있는 거예요? 스마트폰 있으면 무조건 SNS 해야 돼? 근데 이런 얘기를 왜 하냐? 사람들이 스마트폰 있으면 SNS 하는 걸 너무 당연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너무 당연하게. 그리고 언제부턴가 자기의 어떤 삶의 모습을 자꾸 뭔가를 이렇게 사진과 영상을 통해서 자꾸 뭔가 사람들한테 알리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어요. 맞죠? 난 솔직히 있잖아요. 제일 쓰잘데기 없는 기사 중에 그왜 인터넷 기사 중에 제일 쓰잘데기 없는 게 뭐냐 하면 뭐 그런 겁니다. 뭐 연예인들 뭐 인스타 사진 뭐 올렸는 거. 그걸 기사를 왜 올리는 겁니까 도대체? 왜 올리는 거예요 그런 거? 그 사진에 나왔던 거다 지극히 개인적인 거 아니에요? 맞잖아요. 물론 연예인이라는 게 관심으로 먹고 사는 거, 관심으로 먹고 사는 거긴 한데, 근데 솔직히 봐도 여러분 아무런 느낌이 없어요, 진짜.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일반 사람들이 봐도 그냥 아무런 느낌이 없어요. 저게 왜 기사를 써야 되지? 저걸 왜 쓰는 걸까? 저걸 쓴다고 해서 과연 우리가 볼까?
왜저 사람 그 인스타 채널 가가지고 내가 왜 구독을 눌러야 되고 왜 좋아요 왜 눌러야 되지? 댓글을 왜 써야 될까? 막 그런 생각이 듭니다. 사람들이 보면 요즘에 제발 좀 관심 좀 봐주세요. 제발 자좀 봐주세요. 이렇게 관심을 갈구하는 사람들이 좀 모르겠어요. 세상이 좀 요지경이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점점 많아지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느낄 때도 좀 그렇지 않습니까? 점점 많아지고 있는 것 같아. 그런데 있잖아요. 오히려 난 그렇게 하면 할수록 자신의 어떤 인생은 더 비굴해지고 비참해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고 SNS를 하지 말라는 건 아니고요. 하지 말라는 건 아니지만 적당히 해야 된다는 거죠. 현실과 이상을 혼동하면 안 된다는 거죠. 오히려 난 SNS가 오히려 더 위험하다고 생각해요. 안전한 곳이 아니다. 더 위험한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 SNS에 어떤 사진을 올리게 되면 그걸 누구든지 볼수 있잖아요. 무슨 뭐 비밀 보안 유지해가지고 볼수 있는 게 아니라 다볼수 있잖아요. 어느 누구든. 지나가는 사람들도 뭐든 남녀노소 전 세계적으로 누구든 다볼수 있잖아요. 그리고 솔직히 생각해보세요. SNS 올린 사람들이 정말 정말 신중하게 이게 안전한지 안전하지 않은지를 막 수백 번 검토하고 꼼꼼히 따지고 안전하다, 괜찮다, 이거 올려도 문제가 없다. 그렇게 따져보고 올리겠어. 그냥 사진 찍고 괜찮은 게 즉흥적으로 올리잖아요. SNS의 대부분의 특징이 뭐냐 하면, 그냥, 아, 이거 잘났다 싶으면 그냥 올려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편하게. 오히려 그게 더 위험해요. 훨씬 더 위험해. SNS 보면 연예인들을 막말 실수나 사진 실수 많이 하잖아요. 그왜 하는 게 아세요? 생각 없이 올리기 때문에. 대부분 SNS 할 때, 아, 이걸 올리면 문제가 돼. 이거 좀 올리면 아무리 일반 대중이 봤을 때좀 문제가 생길 수 있겠네. 아, 오해 소지가 높겠네. 요즘 같은 시국에 이거 올리면 요거도 먹을 수 있겠네. 왜 예전에 그 기억 안 나세요? 그 악단인가 거기서 그 메로나 때문에 어수선할 때 거기서 이제 극단에 있던 사람이 휴가를 냈는데 그 극단에서 이제 메로나 때문에 그때 퍼져가지고 휴가를 냈는데 그 휴가 낸 단원 중에 한 명이 여자친구를 여행 갔는 걸 이제 발각당했죠. 일본으로 갔던 거를. 그래가지고 어떻게 됐습니까? 잘렸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어떻게 보면 자기 무덤 판 거잖아. 맞죠? 봐봐요. 생각이 있어. 애초에 생각이란 거 있었으면 그런 거안 올려야 되잖아요. 이 SNS가 무서운 게 뭐냐 하면 거의 한 전부야. 전부. 거의 대부분이 생각 없이 열려요. 여러분 사건 아실 겁니다. 그게 뉴스에 일면기사 장식했기 때문에 모르는 사람도 없을 거예요. 모르는 사람도 없을 겁니다. 그런 실수하는 것들 계속 끊임없이 많이 발생하잖아, 맞죠? 끊임없이. 그러니까 이게 정말 심각하고 이것 때문에 정말 엄청난 손해를 감수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데 아직도 이런 사건들이 끊임없이 발생을 하고 앞으로도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오히려 이제 말도 말이지만 사진이 더 무서워. 요즘 말보다 사진이 더 무섭습니다. 사진이라는 게. 왜냐면 말이라는 거는 내가 죄송하다, 실수했다고 바로 얘기하면 끝날 수 있지만 이 사진이라는 거는 누가 퍼가면 전파를 할수 있잖아요. SNS의 가장 무서운 것 중에 하나, 기능 중에 하나가 뭐 퍼가요. 퍼가는 거 가능하잖아. 퍼갈 수 있게끔 돼 있잖아요. 퍼갈 수 있다는 거는 어디든 내가 다운로드해서 그 불특정 다수한테 누구든지 이걸 전파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여러분 생각해봐요. 단순하게 생각해요. 나의 개인적인 사생활을 남들한테 뽐내는 것 자체가 굉장히 정상적일까요, 여러분? 나의 지극히 개인적인 어떤 사생활이나 나의 개인적인 어떤 일과 부분을 그냥 아무도 모르는 사람들 좀 전국 각지 모든 사람들한테 이걸 개봉해서 그냥 누구든지 보라고 할수 있는 게 과연 이게
올바른 생각이니까 요즘에 그런 생각이 들어요. 물론 이렇게까지 얘기하면 제가 저를 굉장히 뭐좀 너무 폐쇄적으로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만큼 요즘 위험한 생각, 위험한 세상이야. 왜냐, 요즘에 스마트폰 다 LTE 다 되잖아. 무제한 쓰고 있고, 어디든 와이파이 다 잡혀 있고, 어디든 와이파이 다 잡혀 있고요. 그리고 요즘에 광내이지 않습니까? 사진 보내는 거 이런 거몇초 안에 다 끝나죠, 맞죠? 금방이죠. 금방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봐요. 여러분들이 어떤 뭐 SNS 이런 거 활동하면서 글쓸때 과연 생각이라는 거 탑재하고 쓰는지, 아니면 사진 올리고 할 때, 글 쓰고 할때 과연 이게 안전한지 안 안전한지를 꼼꼼하게 따져보고, 아, 정말 이거 올려도 문제가 없겠다 이걸 생각하고 올리는 건지. 올릴 때는 아무 생각 없다가 이게 너무 파장이 심해지면 너무 심해질 대로 심해지고 나서 아 이제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그때 이제 늦게 뒤늦게 발동하는 거지 뒤늦게. 특히 이 SNS의 문제점이 뭔지 아세요? 사이버 공간의 문제점인데 어떤 잘못된 사진과 논란거리 올려도 죄의식을 못 느낀다는 거예요. 유의침이 없다는 거죠. 아 이거 올린 게뭐 어때서? 아뭐 이런 거 사진 올리는 게뭐 그렇게 죄야? 이걸 가볍게 여긴다는 거예요. 아무튼 이런 문제가 사회적으로도 굉장히 많이 발생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도 아직도 이게 이 사태 심각성을 모르는 사람들은 또 이런 일을 또 발생시킬 겁니다. 이거는 매번 나와요, 매번. 한 내가 봤을 때그 5년간은 꾸준하게 나올 거야. 정말로. 저도 있잖아요. 내가 항상 그런 얘기 하잖아요. 제가 좀 여러분들하고 썰풀때 요즘에 주되게 얘기하는 것 중에 뭐냐 하면 우리 개인의 삶. 개인의 삶은 소중히 여겨야 된다고 제가 그 말씀을 많이 드리거든요. 개인의 삶. 왜냐하면 이제는 누군가 행복하게 만들어주기보다는 내가 행복하게 살아야 돼. 내가. 여기 계신 여러분 스스로가 행복하게 살아야 돼요. 나이 좀 들어보신 분들 아실 거예요. 30대 접으신 분들은. 행복이라는 게 누가 만들어주는 게 아니에요. 내가 만들어가는 겁니다. 나의 어떤 삶의 습관과 나의 어떤 그런 마음가짐. 나를 어떻게 소중히 다루냐에 따라서 내 앞으로의 인생이 좀 밝을 수 있고, 흐릴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나는 이 남한테 이런 관심을 갈구하는 것 자체가 밝게 만든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남한테 관심을 갈구할수록 내 자신을 들여다보지 못해요. 내 자신을 똑바로 보일 수 못합니다. 아니면 내 자신의 모습을 보기 싫으니까 SNS에서 남아 뭔가 잘 나온 것들, 좋은 것들만 올리려고 하지 않을까. 여러분 생각해봐요. SNS의 특징이 또 뭐야? 좋은 거만 올리잖아. 잘된 거만 올리잖아. 잘 나온 거만 올리고, 좋은 데 갖는 거만 올리고, 이쁜 거만 올리잖아요. 못났고, 형편없고, 내 현실을 붙여주는 건잘안 올리잖아. 손가락질 받을까봐. 안 올리잖아. 맞죠? 올릴 거면 다 올려야 되는데, 정말 잘 나오고, 정말 이쁘게 나오고, 정말 멋지게 나오고, 정말 멋진 차에, 멋진 장소에, 멋진 식당 가서 간 것만 다 골라 찍잖아요. 어디 분식점 가서 떡볶이 먹고 사진 찍습니까? 그런 거 올린 거 봤어요? 아니, 집에서 그냥 라면 끓여 먹은 거 사진 올린 적 있습니까? 없잖아요. 꼭 가면 어디 레스토랑이나 뭐 커피 전문점 같은 데 가가지고 뭐 커피 시키 전에 이제 사진 값도 잘 찍어가지고 그런 거 찍어서 올리잖아. 맞죠? 꼭 나는 뭐 정말 행복하게 잘 살고 있는 것 마냥. 근데 난 그렇게 올린 것 자체가 뭔가 내 자신을 똑바로 보지 못하고 뭔가 궁핍해서 올리는 것 같아요. 여러분 실제로 뭐 만나 뵙는지 모르겠지만 이 SNS의 모습하고 실제 모습하고 다른 사람들도 많아요. 많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현재 자기의 모습을 좀 감추고 싶어가지고 SNS 활동을 더 활발하게 하시는 분들도 많다는 거지. 오히려 여러분들 아셔야 돼요. SNS가 오히려 사기꾼들이 또 활개치고 있어. 여러분들 보면 유튜브 같은 데 보면 페이스북이나 뭐 인스타그램에 막 그런 거뭐 다이어트 광고 있죠. 그런 거 보면. 그런 거다뭐 뭐야, 뭐 나쁜 광고라고 이렇게 왜 과장 광고라고 다 많이 나왔잖아요.
근데 계속 나오고 있잖아, 맞죠? 참 웃긴 게. 유튜브 같은 것도 보면 좀 뭔가 좀 이상하게 돌아가고 있다는 게 어떤 거냐 하면 어떻게 해서든 조금이라도 뭔가 조회수를 더 받고 광고를 더 받고 하기 위해서 무진장 노력을 해요. 뭐 저도 노력을 합니다. 근데 그 노력을 할때 너무 과도하게 진짜 어그로를 끌어가지고 진짜 이 보는 사람이 역겨울 정도로 그렇게 하는 것들이 좀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왜 그런 것도 있죠. 어그로 때문에 딱 봤는데 뭔가 허탈한 경우. 아니면 그 실제 어그로에 나와 있는 썸네일하고 실제 내용하고 다른 경우. 그래서 막, 아, 막 그런 생각 안 듭니까? 아, 또 당했네. 또 당했네. 또 이거 똑같이 하네. 물론 저도 썸네일이 어떻게 보면 자극적일 수도 있는데, 전 최대한 이 내용과 최대한 똑같이 만들려고, 거의 똑같이 만들려고 노력해요. 근데 막 그런 것도 있잖아요. 막 내용은 정말 진짜 뭐 충격적인 내용인데 막상 보면 별거 아닌 것들. 막상 얘기 들어보면 별거 아닌 것들 있잖아요. 맞죠? 그리고 있잖아요. 요즘엔 특히 조심해야 되는 게 제가 SNS나 관심 같은 걸 함부로 갈구하면 안 되는 게 뭐냐 하면 이게 있잖아요. 관심을 갈구하다 보면 내 허점을 노출하게 돼요. 내 허점을 노출하게 됩니다. 그 허점이 뭐냐? 내 사는 지역이 노출이 되고, 내가 어떤 사람이 노출이 되고, 내 이름이 어떤 사람이 노출이 되잖아, 일단. 사람이 그러니까 내 앞에 있는 내 현실에 대해 이내 눈에 보이는 요 앞에 모습만 봐야 되는데 그거를 똑바로 안 보려고 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똑바로 안 보려고 하는 사람이. 그러니까 내가 현실 속에서 어떤 행복과 어떤 만족감을 느끼면서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데 현실에서 안 찾고 자꾸 이 사이버 공간에서 찾는단 말이에요. 자꾸. 그러니까 온라인 공간에서 공모하는 그런 소셜 미디어에 조심해야 하지 않나요? 더 조심해야죠. 뭐 최근에 뭐 유튜브법 바뀌어가지고 공무원들도 유튜브 만들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유튜브 만들어도 사실 이게 제약이 많이 큰게 실제 직무와 관련된 거에 한해서 올릴 수 있잖아요. 맞죠? 실제 일과 관련된. 거기다가 절대로 자신의 조직을 해하거나 더럽히는 영상 올리면 안 되잖아요. 제약이 상당히 심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거기다 가장 중요한 게 광고를 못 달잖아요. 그리고 중요한 게 내가 만약에 내가 보통 유튜브 공무원 이제 실제 현직 공무원들이 유튜브 올리신 거 보면 다 대부분 전부 다 내가 봤는데 브이로그입니다 브이로그. 근데 브이로그가 이것도 위험한 게 많아요. 내가 어떤 학교에 다니고 있고 어떤 식의 직업을 가지고 있고 내가 어떤 식으로 일을 하는지를 여실하게 다 보여주는 거지 않습니까? 이거만큼 약점 노출이 어딨어요? 근데 공무원 하시는 분들 보면 얼굴을 대놓고 하시는 분들 많아요. 얼굴을 대도로 이렇게 딱 드러내고 하시는 분들이. 저분이 실제로 아는 사람을 알겠죠. 아, 저 사람이 어디서 일한 누구구나 하는 걸 알겠지. 만약에 생각해 보세요. 그분이 영상을 찍었는데 실제로 우리 동네 구청에 다닌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 사람이 뭔가 민원 처리를 했는데 그 상대방이 뭔가 만족스럽지 않고 뭔가 서비스가 많이 안 된다. 근데 이 사람 유튜브 하고 있었네? 거기 가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사람 어느 구청에서 어느 직으로 일하고 있는데 정말 싸가지가 없다. 유튜브에서 가면 쓰고 하네.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 거야. 진짜로. 괜히 이제 욕안 먹어도 될 거지. 이제 또 얻어 먹는 거야 이게. 오히려 온라인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것들이 더 많아졌어요, 여러분. 훨씬 더 우리가 신경 써야 되는 부분이 더 많아졌습니다. 관심을 갈구하게 되면 내가 신경을 더 많이 써야 돼요. 훨씬 더 많이 써야 되는데 오히려 그 신경을 안 쓰게 되기 때문에 우리 약점을 노출하게 돼요. 신경을 안 쓰고 영상 뭐
이제 SNS 같은 거 사진 올릴 때도 그런 거 신경 안 쓰고 그냥 내키는 대로 그냥 아무거나 이제 올리다 보니까 거기에서 내 어떤 신분이나 그런 걸 노출하게 돼요. 둘 다죠, 둘 다. 둘 답니다. 관심을 받으려고 하는 경우도 있고 직업에 대해 궁금해서 하는 경우도 있죠. 솔직히 전둘 다라고 생각해요. 둘 다인데 관심이 좀더 크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공무원이란 직업 자체가 공직이라는 자체가 누구한테 관심을 받을 수가 없는 직업이거든요. 맞죠? 폐쇄적인 직장이지 않습니까? 어디 소통창구 마땅히 있는 것도 아니고요. 그래서 뭔가 관심을 얻기 위해서 하는 게 저는 약간은 더 크다고 생각을 해요. 물론 그분이 이걸 직접 하시는 분들은 뭐 어떤 입장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간에 이 사람이 물론 관심을 받아야 관심이란 걸 받고 살아야 자존감이 올라가고 나는 만족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건 맞아요. 그거는 뭐 틀린 말이 아닌데 관심을 원하면 원할 수도 내가 자꾸 이제 집착하려면 집착하면 할 수도 나의 어떤 그런 자존감이나 이 삶을 바라보는 시각, 특히 자기애적인 부분이 줄어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줄어든다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내가 아무리 관심을 갈구한다고 해도 상대방은 관심 웬만하면 잘안 줘요. 상대방은 그렇게 관심이 없어요. 내가 정말 유명한 사람이 아니면 관심이 없어. 그리고 정상적인 사람이면 남의 사는 거에 그렇게 관심을 안 기울여요. 정상적으로 여러분이 열심히 살고 여러분들 삶에서 만족감 느낀 사람이라면 남들이 어떻게 살든 관심 안 가집니다. 행여 연예인이 비슷한 차 몰고 한다고 해도 관심이 안 생겨요. 관심이 안 생깁니다. 관심이 안 생겨야 돼요. 왜냐면 난내 삶에 떳떳하고 나는 괜찮은데 뭐 남의 삶 반다고 내가 뭐 얻는 게 뭐가 있어? 실제로 저 사람하고 아는 사람도 아닌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저게 실제 모습인지 진짜 모습인지도 모르잖아. 그리고 보니까 좀 문제 있는 사진 돌린 저렇게 막 올려도 되는 건가?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잖아요. 자기를 사랑하는 게참 힘들다. 왜 힘들겠어요? 자기를 사랑하는 게왜 힘들겠어? 우리나라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힘든 거예요. 자기를 한 번도 사랑하는 방법을 그 누구든 알려주는 사람이 없었고, 학교에서 알려주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어요. 교사분들도 자기 자신 사랑하는 법 몰라요. 모르니까 안 가르쳐 주는 거예요. 교수님도 자기 사랑하는 걸 모르니까 우리한테 못 가르쳐 주는 거야. 아는 게 없으니까. 자기를 사랑하는 방식, 그 누구는 학교나 어디서든 부모님이든 뭐든 가르쳐 주는 곳이 없으니까 우리가 할수 없는 거예요. 힘든 거죠. 나이 먹고 하려고 하니까. 어렸을 때부터 이걸 좀 하는 법을 좀 알았으면 우리가 살면서 크게 우울한 일이 생겨도 그걸 떨쳐내기가 쉬웠을 테고 힘든 과정을 겪어도 극복하기가 쉬웠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책을 통해서 그걸 많이 투영을 많이 하려고 하죠. 책을 통해서. 책을 많이 읽어야 되는 이유, 책을 많이 읽어야 되는 이유가 그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얻는 방법이 책 속에서 말고는 없어요. 책 속에서 말고는. 현재로서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 또 책은 또잘안 읽잖아. 그러니까 내가 물리적으로 이게 방법을 모르면 스스로 깨우칠 수가 없으면 학적인 방법으로라도 이걸 집어넣어야 돼요. 근데 집어넣어 이거 보통 우리나라 사람들 책을 잘안 읽거든. 특히 이 심리와 어떤 자기애와 관련된 책은 더안 읽어요. 더안 읽는다. 보통 우리나라 사람들 많이 읽는 책이 성공담. 성공담. 그리고 재테크. 부자. 요세 가지를 많이 씁니다. 월등하게 많이 씁니다. 도서관 가면 이세 가지 책이 월등한 인기가 많습니다. 가장 많이 꼽혀 있고요. 보통 심리 관련 책은 잘 찾기도 힘듭니다. 그러니까 이게 살아가면서 우리가 뭐 어떤 얻는 것들 있죠. 뭐 인생이나 이런 것들 있죠. 그런 거는 내 스스로 어떻게든 경험을 통해서 어떻게 찾아야 되지. 남을 통해 찾으려고 하면 안 돼. 그러니까
남들한테 관심을 갈구한다는 게 어떻게, 어떤 말이냐면, 내가 찾을지 모르기 때문에 남 보고 찾아달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남이 찾을 수 있습니까? 남도 모르는데. 저렇게 갈구하면 갈구할수록 내 인생은 공허해지고, 내 자신이 얼마나, 옹졸한 사람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보통 심리책은 잘안 읽을 겁니다. 예, 심리학 책은 잘 아니고요. 예, 잘안 찾습니다, 여러분. 보통 한국 사람들 안 찾아요. 정말 안 찾습니다. 예. 심리학 책 유명한 책세 권만 얘기해봐라 하면 여러분 얘기 못할 거예요, 아마. 얘기 못 합니다. 아무나 앉혀놓고 얘기해보라 하면 얘기 못 해요. 그게 우리나라 현실입니다. 근데 천공한 에세이를 얘기하라고 하면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인생에서 좀 뭔가 나를 좀 깨우치고 하려면 내가 이런 경험을 많이 터득하면서 체득을 하면서 이제 내 걸로 만들어야 돼요. 남이 내걸 만들어주지 않는다는 거지. 내가 아무리 관심을 갈고 해도 남이 만들어주는 게 아니에요. 만들 수가 없어, 이거는. 만들 수가 없는데 자꾸 그것도 모르고 계속 좋아요, 팔로우, 제발 눌러주세요, 제발. 홍보 좀 해주세요. 자꾸 이렇게 하는 거예요. 남들은 관심이 없는데. 남들은 그걸 방법을 모르는데. 그러니까 이거를 원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바라지도 마시고, 그분들이 해줄 거라고 생각하면 또안 되는 거예요. 오히려 내가 더 상처 입을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예요. 그 불특정 다수는 날잘 모르잖아요. 내가 어떤 사람인지 모르기 때문에 나에 대해 함부로 판단할 수 있는 거예요. 그 SNS로 유명한 사람들도 공격을 받기가 더 쉽잖아, 맞죠? 어떤 문제를 저지르면 공격받고 비난받기가 훨씬 더 쉬워요. 나를 실제로 알고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아는 사람들은 실제로 나한테 비난을 못할 거 위로를 하지만, 근데 대다수의 사람들은 나 모르잖아요. 내가 실제로 어떤 마음을 가진 사람인지 모르잖아요, 성격을. 근데 뭔가 잘못을 하게 되면 욕을 진짜 일반 오프라인에서 받을 수 있는 거에 수백 배 먹을 수 있는 거죠. 그런 거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도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득보다 실이 많습니다. 예, 득보다 실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도 너무 온라인이나 SNS 같은 데 너무 사람들한테 관심을 너무 갈구하려고 막 어떻게든 받으려고 하지 마시고, 내 안에서, 내 인생 안에서 어떻게 찾을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꾸 갈구하면 갈구할수록 내 인생은 자꾸 비참해지고 바닥을 드러냅니다. 어쨌든 여러분들한테 좋은 피드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네 번째 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